카운터 밸런스 밸브요.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압력 조절 밸브에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고, 실린더가 전진할 때, 그리고 실린더가 전진할 때, 전진하는 쪽에 배압을, 아까 우리 그 미터 아웃에서 배압 설명해 드렸잖아요. 배압 설명해 드렸잖아요. 실린더가 나올 때 반대쪽에 압력이 형성되게끔 해서, 뭐 부하가 사라져도, 갑자기 훅친 쪽이 나가는 거를 방지하게끔 하는 회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대로 된 배압을 만들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밸브가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해, 요게, 요거 보면은 요거 빼고 요쪽만 보면은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여서 1차 측에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 내가 설정해놓은 압력만큼 비교해서 이쪽에 세면은 이 릴리프 밸브가 작동을 해가지고 기름을 빼주는 거고, 내가 설정한 압력보다 작으면은 차단시켜서 압력이 올라가게끔 해서 일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뭐, 일반적인 설명 자료에는 뭐, 물체 자증, 이게 뭐냐, 자증에 의한 낙하 방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기름 살짝밖에 안 쓰는데, 이 실린더가 거꾸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무거운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장 땡기죠? 무거운 게 있으면. 그러면 자중에 의해서 얘가 낙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달아두면 내가 압력을 걸어놓기 때문에 기름이 안 나온다고, 저게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압력으로 조절한 거예요. 여기서 압력 딱 조절하면 그 압력 이상으로 걸리든 뭐하든 내가 정해놓은 압력만 기름이 빠지기 때문에 물체에 의한 자중을 낙하해주는 그런 회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또 쓰이냐면은, 우리 문 같은 거 닫을 때 마지막에 샥 열리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닫잖아요. 그럴 때도 쓰이는 밸브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밸브가 원래 완 셋으로 있어요. 이렇게 릴리프 밸브하고 체크 밸브하고 이렇게 완 셋으로 있어요. 완 셋으로 있어요, 우리 밸브 중에. 이렇게 생긴 밸브인데, 이렇게 생긴 건데, 막 이게 생긴 거는 그냥 이게 생긴, 여기 카메라로 보여드려나? 오케이. 생긴 거는 딱 보면은 왼쪽에 그 릴리프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체크 밸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밸브를 사용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다면, 이 릴리프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자체가 없다, 그럴 때는 릴리프 밸브하고 체크 밸브하고 조합해서 T포트 두 개 써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회로가 되게 복잡해지죠, 버튼을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카운터 밸런스 밸브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하시는 데 없다, 내 거 다 뒤집었는데 없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갖고 와서 쓰시던지 아니면 찾아달라고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회로고, 보통 이제 압력을 설정을 하고 되죠. 여기에 이제 요쪽이 압력이니까, 배압이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요쪽의 압력을 전진할 때 30바에 맞추시고, 이건데 얘는 전진 중에 압력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 실린더가 운전 중에 요쪽에 배압을 내가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린더 스타트 시켜놓고 압력을 조절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진하고 나면은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압이, 이게 생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압이 생성이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할 때 압력을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 압력을 뭐 30바가 됐든 20바가 됐든 맞추시는 거란 거예요. 전진 중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로 자체는, 전기회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카운터 밸런스 밸브 하나만 써보시는 것만 해보시면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카운터 밸런스를 안 써보신 분들은 뭐 카운터 밸런스 그냥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 중에 압력을 맞추는 거, 그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